몸에 부착을 하고 있고 뭐 간단하게 그 자리에 가서 뭐 클릭을 하면 GPS 방식은 이제 거리를 알려주죠.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캐디가 없는 가운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르막과 내리막의 이 클럽의 거리 편차가 최소 한 클럽 내지는 두 클럽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GPS 방식은 어떤 특정한 핀 위치 지점을 정해주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이제 아마추어가 그 1야드, 2야드, 3야드, 5야드까지 편차를 다 맞추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정교함, 정확성이라는 거는 본인의 의지대로 이걸 핀 포지션을 통해서 자기가 타겟을 정해놓고 직접 그 실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더 메리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저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나인홀 플레이 했는데 구분홀에서 73야드라고 표기되어 있었어요. 실 거리는. 그런데 더 쳐야 되는 거리는 그보다 한 4야드 정도가 더 늘어나서 77야드를 치도록 거리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 핀 옆에 한 발자국 반 정도 붙었고요. 오늘 라운드에서 처음 버디에서 이번 이 니콘 제품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.